이거는 잉크 블러시예요. 여전히 인터미디엇 프로젝트이고 스크래치 프로젝트입니다.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워크시트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프로젝터에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프루트와 애니멀입니다. 프루트는 세 종류의 과일, 그죠? 플럼과 바나나와 피어 세 가지를 넣어뒀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프로젝트, 애니멀도 마찬가지, 세 종류의 생명체, 피쉬와 인섹트와 버드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어요. 구글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간단합니다. 둘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금 현재 애니멀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애니멀에서 메이크 들어가서 그다음에 스크래치 3 들어가서 얘를 저장을 하시면 돼요. 스크래치 3를 연 다음에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을 잉크 블럿 얘를 호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애니멀 머신러닝 모듈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Save to your computer 해서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군요. 애니멀입니다. 애니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름을 지정해서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Save to your computer. 자, 저장을 하셨죠? 저장하셨으면 얘는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가볍게 닫아버리시면 돼요. 닫고 리버 그냥 떠나는 겁니다. 말 없이 떠날 땐말 없이 떠나는 거죠. 떠나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프로젝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애니멀을 저장을 해뒀잖아요. 프루트에 들어가십시오. 프루트에서도 마찬가지 트레인하고 런 과정을 거치고 메이크 과정을 다 거쳐야겠죠. 다 거친 다음에 스크래치 3를 열고 다시 오픈 인 스크래치 3. 자 이번에는 프루트 프로젝트예요. 얘는 프루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하단에 프루트 모듈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일에서 load from your computer 합니다. 이거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잉크 블롯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전에 우리가 저장해 뒀던 거 있잖아요. 저장을 했던 것을 load from your computer 해서 방금 저장했던 애니멀 프로젝트였죠? 애니멀 프로젝트 예전에 제가 테스트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룹과 애니멀 두 개가 지금 다 이제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이 두 개가 있는데 코드는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죠?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혹시라도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Define User Model 1 있고 두 번째 Define User Model 2가 있어요. 그죠? 해서 첫 번째 User Model 1에는 Left Robot Speech, Left Robot 왼쪽에 있는 이 로봇입니다. 얘가 스피치를 뭘 하게 하느냐 하니까 Fruit에 들어가셔서 지금 Fruit입니다. 여기는 Fruit이죠. Plum, Banana, Pear 있잖아요. Recognize Image 가져와서 여기다 통 담으시면 돼요. 담고 이미지는 커스텀 이미지. 하나 또 빼놓겠습니다. 다음에 디파인 모델 2도 있죠? 모델 2. 여기는 어디서 가져오냐 하니까 애니멀 밑에 애니멀 있잖아요. 애니멀에서 가져옵니다. Recognize Image 라벨 해서 애니멀 커스텀 이미지 해서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커스텀 이미지를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왼쪽 로봇은 우리가 트레인을 뭘로 했느냐 하니까 과일로 트레인한 로봇이에요. 오른쪽은 애니멀로 트레인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피쉬와 인섹트와 버드 그리고 얘는 바나나, 펠 그리고 플럼 자두죠. 자두 배와 자두와 바나나로 트레이닝한 애예요. 두 명이 이제 지금부터 커스텀 이미지 여기 있는 이미지들 쭉 있잖아요. 10개 이미지들 각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그죠? 코드를 근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리셋을 떼내고 첫 번째
요렇게. 요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요렇게 하는 게더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왼 클릭했을 때, 룩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스위치 커스텀 투첫 번째 커스텀으로 가죠. 요렇게 첫 번째 커스텀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다음 커스텀으로 넘어가도록 요렇게 하죠. 요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볼까요? 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 커스텀 1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요렇게 왔어요. 이 커스텀 1이 아닌데 이게 왔네.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보시면은 얘 왼쪽에 있는 얘를 플럼 자두라고 인식을 했고 얘는 물고기라고 인식을 했죠. 다시 볼까요? 이번에 다른 그림입니다. 바나나 인색. 다음에 마찬가지 플럼 인색. 각기 자기의 시야에 맞춰서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죠? 요걸 보자는 겁니다. 이걸 MIT 대학에서 실험한 내용인데 이게 뭐 딱히 저는 사실 이거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왜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느냐니까 지금 우리가 애니멀 프로젝트입니다. 애니멀 프로젝트에서 이전에 저장했던 플룻 프로젝트를 불러온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플룻 프로젝트에서 애니멀 프로젝트를 불러왔을 때 거꾸로 그죠? 애니멀에서 플룻을 불러온 경우와 플룻에서 애니멀을 불러온 경우가 서로 다를지 어떨지를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저는 조금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플룻에서 그러니까 애니멀을 불러왔을 때이두 로봇의 행동과 애니멀에서 플룻 모듈을 추가했을 때이두 로봇의 행동 사이에 그두 버전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는데 어쨌거나 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애니멀에서 이전에 저장해뒀던 플룻 모듈을 불러오는 것이나 아니면 플룻 모듈을 불러와서 이전에 애니멀을 저장해두고 애니멀을 불러오는 것이나 결과는 같은 그림에 대해서 둘다 똑같은 결론을 내준다는 거예요. 왼쪽 로봇, 오른쪽 로봇. 자, 그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테스트는 MIT 대학에서 2018년도에 진행했던 실험이라고 나와 있죠. 이 테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언급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어떤 개발자 윤리, AI 윤리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순서 먼저 볼까요? 프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메이크한 다음에 스크래치3를 열고 이것을 세이브 투 로컬 뭐라고 이거 하니까 플루 프로젝트 이렇게 플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 클로즈 스크래치를 닫아요. 마찬가지 애니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애니멀 프로젝트라고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클로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는 플루 프로젝트를 엽니다. 오픈 아니죠. 플루즈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셀렉트 그런 다음에 메이크 한 다음에 스크래치 3를 열고 로드 프롬 로컬에서 애니멀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니멀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메이크하고 스크래치를 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예요? 로드 프롬 로컬에서 프루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서로 두 개를 거꾸로 교체를 한 거죠. 이 경우나 저 경우나 어쨌거나 같은 그림에 대해서 각각의 로봇이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그러니까 둘다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3번을 하시든 4번을 하시든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AI 개발자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바가 뭐냐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다's eyes 그럴까요? Buddha's eye is see only Buddha's, only Buddha's.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AI를 트레인하면은 트레인한 AI는 그거 트레인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지금까지 관찰했던 샘플에 의해서만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역시 AI의 윤리죠. 그죠? AI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공평무사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AI isn't not unfair. 절대 공평무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Not fair라고 그래요. Not fair. AI는 not fair.
공평무사하지 않고 주어진 샘플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AI 닥터를 만들잖아요. AI 닥터. So, maybe biased. Their past experience라고 그럴까요? Or samples given. 주어진 샘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AI 닥터를 우리가 트레인할 때 어떤 간 경화에 관련된 사진, MRI 사진을 잔뜩 넣어준단 말이에요. 잔뜩 넣어주게 되면은 이 AI는 어떤 질병을 보든 간에 다 간 경화라고 심장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간 경화. 그 뭐 눈 동공의 어떤 사진을 제시했는데도 간경화, 그리고 어디 뭐 혈관이라든가 모서 피부, 얼굴 피부에 여드름을 관찰한 사진을 제시해도 얘는 간경화, 요렇게 다 판단을 하게 될 우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떤 의학 시스템에서, 의료 진단 시스템에서 AI를 쓸 때는 이 AI가 가지고 있는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 두 번째 특징입니다. AI는 자기에게 주어진 데 편향된다는, 주어진 샘플에 편향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샘플을 선택해서 얼만큼 제공할 것인가가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